수진은 좀 더 불펜진을 좀 더 두껍게 하고 야수진도 내야든 외야든 좀 전체적으로 뎁스를 두껍게 해가지고 올해는 반대로 후반에 좀 더 역전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스택 선수가 좀 풀로 풀타임인 뭐 경력은 없지만은 시즌 내내 1군에 엔트리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수비 쪽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키플레이어로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투수의 김기훈 선수하고 야수의 김도영 선수 이 두 선수가 올해 좀 더 좋은 활약이랑 뭐 기대감도 있고 좀 해줘야지 훨씬 더 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감독 김종국입니다. 뭐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려서 반갑고요. 아무튼 인터뷰 잘하겠습니다. 아, 팬들이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 듣고 좀 어떠셨어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잘못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뭐 긴장 많이 되고 뭐 어떤 어떻게 보면 야구 팬들이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네. 궁금한 면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시즌 치르면서 뭐 성적이 좋을 때, 경기 결과 좋을 때는 뭐 최고의 지도자가 되다가도 네, 결과 안 좋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죠. 그 경험 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뭐 프로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하면은 뭐 좋은 거고. 성적이 안 나면은 뭐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뭐 안 좋은 질책이나 뭐 질타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뭐 길게 보고 시즌도 길게 봐야 되고 팀 성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프로로서는 뭐 안 좋은 질타나 질책 뭐 그런 거 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치로서도 옆에 감독님 모시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뭐 정말 힘들어하는 하시는 모습도 봤을 거고요. 근데 지금 또 감독이 되니까 그 옆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르던가요? 네, 코치가 됐을 때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절하고 감독이 되니까 더 뭐 힘든 게 더 많이 몸속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체험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감독은 전체적으로 더 책임을 더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무겁고 아무튼 스트레스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네, 영풍님입니다. 투타심은 양현준, 이의리, 나성범 선수가 WBC 대표팀으로 스프링 캠프에 소집됐습니다. 소속팀 감독으로서 그리고 이제 감독이 또 공력 WBC 때 참가하셨잖아요. 국가대표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잘 알고 계실 듯한데 세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대항전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오버패스를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뭐 한일전이나 뭐 미국전이나 뭐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는 정말로 선수들 오버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부상 선수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팀 선수뿐만 아니라 WBC 출전한 선수들이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내되 꼭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복귀해서도 꼭 좋은 성적을 내서 한국 야구의 붐을 좀 더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즌을 돌아보면 접전 경기가 상당히 많았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경기도 있었는데 와일드카드 1차전 포함해서 대부분 똑같은 패턴으로 경기 후반에 와르르 무너서 졌는데 올해는 작년을 학습삼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요?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투수지든 야수지든 간에 좀 뎁스를 좀 많이 쌓고 있거든요. 투수지는 좀 더 불펜지를 좀 더 두껍게 하고 야수진도 내야든 외야든 좀 전체적으로 뎁스를 두껍게 해가지고 올해는 반대로 후반에 좀 더 역전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적이 날 때는 많이 이길 때는 또 후반에 이기는 경기도 많았지만 또 안 좋을 때는 또 후반에 역전 나가는 경기가 많거든요. 아무튼 올해는 후반에 좀 더 강한 팀이 좀 되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네. 잘루 말루님입니다. 팀 데스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작년에 비해서 어린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초반에는 뭐 젊은 선수, 유망주 선수들한테도 기회를 좀 더 많이 줄 거고요. 연습 경기라든지 시범 경기 일단은 그 선수들 위주로 한번 해보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작년에 시즌 타자들이 좀 너무 잘했거든요. 그 선수들 일단은 뭐 기회는 먼저 가겠지만은 혹시 그 선수들 또 부진하면은 젊은 선수들로 또
어떤 뭐는 기회를 더 줄 거고 아무튼 저희는 잘하는 선수 위주로 올해는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는 잘하는 선수 위주로 좀 게임 출장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김민성님입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김도훈 선수가 주전이 되려면 꾸준한 경기 출장이 필수인데 과연 감독님께서도 소위 부진할 때 얼마나 내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처음부터 김도훈 선수에게 주전을 맡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혁 선수와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보관이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시범경기를 너무 잘해서 뭐 4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또 기회를 주고 그랬었는데 물론 저희는 김도훈 선수가 빨리 주전을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강팀이 좀 더 갈 수 있는 팀이고 더 좋은 성적 팀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김도영 선수는 3루나 6역수 쪽으로 빨리 좀 주전을 좀 차지하게끔 연습 경기도 마찬가지고 시범 경기도 일단 그때까지도 계속 먼저 기회를 더 훨씬 더 많이 줄 거고 물론 초반에는 시즌 개막 되면은 컨디션 좋은 선수 위주로 좀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김도영 선수한테 훨씬 더 기회를 많이 줄 생각이고 있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참 많네요. 무상황님인데 2년차 3인방 김도영, 윤도현, 최지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도 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박찬호 선수가 3루로 가겠다는 의미인가요? 유격수는 먼저는 박찬호 선수가 좀 더 작년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믿고 박찬호 선수를 먼저 우선으로 기용을 할 거고요. 최지민 선수는 지금 질롱 호주 경기 참가한 후로부터 자신감이랑 구위 자체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지금 올해는 정말로 지금 던지는 거 보면 필승조에 한 명으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지금 구위하고 자신감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 1군에서 좀 더 많이 쓸 생각이고 윤도현 선수는 작년에 수술한 손등 부상이 아직까지도 좀 완전치가 않아서 지금 3월 달부터는 퓨처스에 합류하겠지만은 조금 더 퓨처스에서 좀 더 훈련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좀 더 출전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뭐 1군으로 콜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기훈 선수 선발로도 갈 수 있나요? 김기훈 선수 지금 후보군의 한 명이죠. 지금 기훈이, 영철이, 뭐 기영이 이 세 선수가 아마 선발 후보인데 뭐 기훈이 같은 경우도 선발 다른 선수가 한다 하더라도 불펜 쪽으로 해서 뭐 롱맨이라든지 필승조라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더 올해 기용을 할 생각입니다. 김맨입니다. 2020 시즌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항의를 볼 수 없었는데 스트라이크 존 문제는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하나전에서 황대인 선수까지 하나 정도의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가만히 있으셨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제일 예민한 부분이죠. 근데 뭐 타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근데 주심이 뭐 누구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지만은 보시는 팬들이나 타자 입장에서는 좀 더 황당한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뭐 어필을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 해서 뭐 바뀌면은 제가 뭐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또 바뀌면은 그건 또 심판을 잘 해줬다고요. 자기만의 정확한 조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선수들 좀 억울함이 좀 없도록 제가 나가서 항의나 어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센 북극곰입니다. 타버 김종욱 감독님 선수들 믿는다는 취임센 다 좋은데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교체 타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아쉬운 피드백은 어떻게? 네, 뭐 올해는 선수들은 작년 시즌에는 좀 더 많이 믿고 좀 많이 좀 더 프리하게 좀 선수들한테 믿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제 알았으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교체도 좀 빠르 투수 교체도 빠를 수도 있고 뭐 타자들도 아무튼 컨디션 좋은 선수 위주로 좀 그렇게 출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비슷한 건 이제 좀 이어서인데요. AUJDUN입니다. 1점차 패배는 감독 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기아는 1점을 아까 말씀하신 1점을 쫓아가서 지거나 1점차 이기는 상황에서 불펜의 방화로 경기를 넘겨주는 상황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 불펜 뎁스를 올해는 좀 더 강력하게 작년에는 필승조 세 선수도 또 부상으로 또 중요한 시기에 또 세 선수가 또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연순자의 불펜으로 또 이준영 선수 혼자 공 분투했었는데 올해는 뭐 김대유 선수라든지 최지민 선수라든지 이준영 선수 그리고 뭐 기존에 뭐 김기훈 선수나 윤영철 선수가 불펜을 이동하면은 훨씬 더 왼손 투수들이 좀 더 불펜에 좀 힘을 좀 더 실어줄 것 같고
뭐 장현식 선수가 돌아오면은 좌우 쪽으로 훨씬 더 강력한 불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역전하는 경기가 우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 역전은 안 당하고 역전할 수 있는 경기를 투수들이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 없이 시즌 내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부상 선수가 나가더라도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게끔 뎁스를 좀 더 두껍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커스 오딘입니다. 감독님이 야구에서 득점, 실점 중 투수의 비중과 실점 중 야수의 비중이 얼마 각각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또 전체 실점 중에서 야수들의 수비 능력으로 수비 능력 향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실점은 그거 그런 것 같아요. 투수의 실수보다는 야수들의 실수가 좀 더 많지 않나. 물론 투수들은 볼넷이나 뭐 몸에 맞는 볼만 좀 안 좀 안타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것만 좀 줄이면은 훨씬 더 실점 확률이 좀 더 떨어지고 야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실책도 나오겠지만은 그 후의 플레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점이 중요한 거고 득점은 솔직히 반대죠. 우리가 얼마나 볼넷을 나가느냐,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느냐 거기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투수든 수비든 간에 실수를 줄여야 된다. 실점, 득점도 마찬가지고 상대방 실수를 좀 우리가 이용해서 득점을 해야 되고 우리 실수를 좀 줄여서 실점을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 포수 공부에 대한 접근법은 수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느 정도 공격력을 갖춘 포수가 있어야 한 시즌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추가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추가 트레이드는 아직 생각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한스택 선수가 좀 풀로 풀타임인 뭐 경력은 없지만은 시즌 내내 1군에 엔트리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수비 쪽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주효상 선수가 키움에서 트레이드 왔는데 타격 쪽에서 좀 재능이 있고 그리고 키움에서도 1군 출전 경험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한테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고 여기 캠프에 온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 디펜스하고 타격 컨택 능력이 좀 좋은 선수고 심범 선수는 장타력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각 선수들 장점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뭐 주전 없지만은 그 조합을 좀 잘 이용해서 좀 더 올 시즌을 좀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즌 2라고 하셨는데 시즌 1 자체가 있었나요? 유지혁, 찬호, 황대인 선수가 한 달 타율이 1할 겨우 넘었을 경우에도 쭉 고정 라인이었는데 올해도 고정 라인업을 고집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선수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올 시즌 커리어 하이는 다 선수가 했었고 올해는 그래서 뎁스를 좀 강화시켰는데 작년에는 특별하게 뭐 대체할 선수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변우혁 선수라든지 김도영 선수도 준비 항상 준비하고 있고 김석환 선수라든지 준비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부진하거나 뭐 부상 있으면은 그런 선수들로 훨씬 더 대체하면 더 작년보다는 좀 더 뎁스가 더 두꺼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리 선수 이닝 관리나 투구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이유리 선수는 2년 전 선수 중에 누구보다 많은 투구수 이닝을 던졌고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으로 썼습니다. 올해는 뭐 국제대회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국제대회 나가서 뭐 투구 이닝이라든가 그걸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유리 선수는 선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록적인 면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 시즌 이닝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까 한 150에서 150이닝 정도 그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 주목할 만한 선수가 한 3명만 뽑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키플레이어로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투수의 김기훈 선수하고 야수의 김도영 선수 이 두 선수가 올해 좀 더 좋은 활약이랑 뭐 기대감도 있고 좀 해줘야지 훨씬 더 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네, 대체 응용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네,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다? 올해는 파워피처형 구이영 선수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필칭하는 거나 보면은 되게 구위도 좋지만은 커맨드도 안정적이고 또 구종도 좀 다양한 편이고 좀 더 기대가 더 많이 되는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올 시즌에는 좀 더 작년 외국인 투수들보다는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 끝났고요. 이제 그 사실 감독님도 팬들한테 이게 아까 감사하죠. 응원해 보내주시고 그런데 사실
뭐 타이거즈 오래 계신 분으로서 이 기아의 이 찐사랑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팬들한테도 그래도 좀 감독으로서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 좀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뭐 아니 팬들은 네. 뭐 프로니까 못하면은 뭐 욕도 하고 뭐 질타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러긴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튼 그 다 인내하고. 아무튼 좋은 성적 항상 승리로 저기 팬분들한테 보답하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뭐. 질문은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이라고 예, 팬이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네 감독님도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